Eric, I think Chairman Kim was hopeful that we would. We asked him to do more. He was unprepared to do that, but I'm still optimistic. I'm hopeful that the teams will get back together in the. 이번에 제가 이 신행회담을 옆에서 하면서 이 국무위원장님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재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부분적인 대비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그런 미국식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이런 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마지막 최선희의 얘기까지 오늘 새벽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앞으로의 협상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김정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모습 박았고 특히 최선희의 입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의욕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주성희 기자, 예. 최선희의 이야기가 참으로 심상치가 않은데 미국식 계산법도 이해 안 될 뿐더러 예. 이 수령님께서 아예 비핵화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저녁에 지금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아가지고 아마 분노를 터뜨리면서 막 욕을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예. 아마 엄청난 분노 느끼고 뭐 화를 터뜨렸겠죠. 그걸 보면서 어쩌면 저런 이야기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저 지금 그 미국과 북한 입장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이 거래 조건이었습니다. 애초에 성립할 예, 수 없었다. 당연히 미국이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돼서 이 조건 놓고 앉아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정상이 만나겠다고 결심한 것도 정말 놀랍지만은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한 달 넘게 지금 실무자 회담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만은. 청와대하고 미국 사이에는 우리가 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보 통보도 있고. 그런데 저런 조건을 보고 우리 청와대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충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 또한 저는 충격입니다. 예. 이 조건이 성사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자체가 청와대가 얼마나 나이브하고 안일하게 대하고 있고 얼마나 비전문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언 그 증은 아니고도 성사될 수 없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가 지금 파토가 났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증명된 것은 저는 보면서 저렇게 북한의 요구 조건, 살라미 전술, 그거죠. 저렇게 따라가다가는 끝이 없겠다는 끝이 생각이 없겠다. 듭니다. 뭐, 이거 영변 표시하면 설비를 바로 옮겨다가 어느 갱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저것도 없애라 그러면 또 저거 없애면서 또 뭐 받아내고 앞으로는 그, 미국의 북한이 만든 핵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프로그램까지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렇게 가다 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접근법을 완전히 다시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0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0에서 뭐냐? 진짜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놓고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거, 뭐 북미 수교나 뭐 이처럼 국제 금융 시스템에 뭐 포함까지 포함해서 둘 다 원하는 것을 100% 놓고 그리고 선후차를 정해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야 그 어느 정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저 방식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예. 청와대가 너무 나이브했다. 예. 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함께. 지금 그런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달라져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북한 비핵화라는 건 당연히 만들어 놓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다 폐기하고 핵시설을 다 폐기하는 게 비핵화인데 북한이 말해온 조선반도 비핵화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조선반도 비핵화를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판문점 선언한 보십시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의 공동 책임으로 한다. 아니, 핵을 가진 건 북한뿐인데 그게 어떻게 남북의 공동선언이냐, 공동 책임이냐고요. 공동 목표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반도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영향력을 모두 다 제거하는 걸 전제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 얘기인데 이 문구가 싱가포르에도 회담에도 그대로 적혀 있고요. 평양 공동선언에도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방식을 다 얘기했노라.
이렇게 믿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거두절미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얘기를 국민한테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대북 접근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실 국민을 호도해왔잖아요. 이런 혼란을 자초한 게 누굽니까? 앞으로는 이런 혼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는 이거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이거다. 한국은 뭘 원한다. 이거 일치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접근을 해나가야 되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핵 문제가 안 풀렸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하거나 뭐 이거는 아닙니다. 예. 절대 그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전에 대비해 나가야 된다. 예. 예.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두 분의 전문가들 지적하셨듯이 결코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